제가 이런 말을 좀 드리기 좀 뭐한데. 아 진짜 잘 아시네. 인생을 살면서 이제 롤 모델, 모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예. 아 그게 잘 사시는 분도 모토고 롤 모델이지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롤 모델이고 모토예요. 아~ 왜냐하면 제가 이 형님을 40년이잖아요. 네. 이 형님 젊었을 때 중년 때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형님이 하루에 나올 때 2만 원 이상 갖고 나오질 않습니다. 들어가실 때 20만 원이 안 되면 집에 안 들어가세요. 뭘 어디 가서 벌어서. 뺏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. 하루에. 하루에. 근데 그거는 이제 일이 없을 때이고 매일 일 있잖아. 매일 돈이야. 그리고 집에다가 축구단 뭐 코미디언 후배들 쫙 불러갖고 여기 형수님도 밥 차리다가 그냥 뭐 몇십 명씩 들어와. 본인은 옷도 안 사 입어. 그리고 몇십 년 된 방석 쓰고 축구단 옷 입느니 형수님이 어디 나가서 뭐 명품을 샀겠어요. 못하죠, 못하죠. 옷을 했겠어요. 못하지. 그리고 아들 사랑이 그 번거를 전부 아들한테 오링을 하는 거야. 딸랐을 때요. 딸나갔고 병원에서 나갔고 병원도 안 갔어 이 형님. 그래갖고 딸을 나갔고 형수가 방에 들어와갖고 딸을 이렇게 놓고 누워 있었대요. 이제 애기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이렇게 딱 와서 딸을 이렇게 보더니 까만 개구리가 한 마리 있어. 그리고 나가버렸대 그냥. 아 아빠 딸 맞네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한테만 오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딸을 좋아했고 딸한테만 오링하고 살았으니. 형수님이 속상하지. 아, 그래서 아유, 대화가 어떻게 보면은 아, 이제서 형수님은 노년에 접어드시면서 즐기고 싶은데 그치, 남편이 아파버렸으니 아, 우리 집사람은 젊었을 때 속을 많이 썩였어요. 그렇지. 그러니까 그렇지. 여성 문제가 좀 복잡했거든요. 여성 문제가? 아이고, 좋았어요. 갑자기 커피 옷을 하시면. 진짜 그러면 이거 잘 썼어요, 여자. 아니,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. 선생님. 안에 계시다. 그 얘기가 아니라고. 대화가 없을 만은 잘해요. 대화가 없을 만해요. 아니, 그럼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이 이해가 돼버리잖아요.